자,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인수분해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에서 fx에서 x 대신 알파를 넣으면 0이 된다라는 거는 뭐예요? 1차식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 앞에서 배웠죠? 맞아요? 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게 f 대신, 그러니까 x 대신 알파를 넣었을 때 0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목이잖아요. 그죠? 얘를 얘로 나누면 그지 목은 얘가 되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죠. 인수분해됨으로 3차 이상의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그지 3차로 나누면 그지 나누면 얘로 나누면은 목은 그지 그보다 작은 걸로 됐었지 그지 맞아요. 다항식에서 얘를 만족하는 알파 값을 구하고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그저 요런 식으로 그지 구할 수 있대요. 걔가 될 수 있는 거 알파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죠? 얘를 얘로 나눈 후 목을 구할 수 있어요. 목이 더 이상 인수분해되지 않을 때까지 이것을 반복할게요. 한번 해보면서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를 인수분해하여라라고 되어 있어요. x의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얘를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문제가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얘를 우리는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fx라고 할 거예요. 얘를. 그럼 문제에서 안 주어졌어요. 그죠? 근데 얘를 fx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 여기 x 대신 2를 한번 넣어봐요. 2를. 1, 마이너스 3, 2라고 2하고 마이너스 3 되니까 0 되지요? 그죠? 자. 한번 F2를 넣어볼까요? F2를 넣으면 뭐가 돼요? 얘는 1, 마이너스 3 더하기 2 해서 얘는 뭐가 돼요? 결국은 0이 돼요. 그죠? 그러면 fx를 x 마이너스 1, 그지? x 마이너스 알파, 그지? 알파로 나누었을 때, 그지? 목을 우리 구할 수가 있어요. 목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쓰면은 x의 3승 마이너스 3x 더하기 2를 나눠. 뭘로 나눠? x-1로 나누면 목이 있겠지? qx가 있겠지? qx 우리 구할 수가 있지요? 어떻게 구해? 조립제법을 한번 이용해 볼까? 조립제법. 3승이니까 얘는 뭐예요? 1, 그죠? 그 다음에 0, 제곱은 없어,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뭘로 나눠? 1로 나누는 거예요. 1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해서 1이지. 그지? 그냥 내린 거예요. 얘. 얘랑 얘랑 곱하면 1. 얘랑 얘랑 더하면 1. 얘랑 얘랑 곱하면 1. 얘랑 얘랑 곱하면 아니 더하면 마이너스 2.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얘랑 얘랑 하면 0. 그지? 나머지가 0이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제곱 x 상수항이 되는 거지, 그지? 여기다가 얘를 쓸 수가 있겠죠? 얘를, 그지?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얘죠? 그죠? 얘를 쓸 수가 있는 거야. 맞죠? 몫을 구할 수 있었어요. 조립제법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몫이 되는 거야. 얘는 인수분해 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x, x, 2하고 1인데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되면 곱해서 제가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x니까 x가 나오겠지 더해서 그지?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1, 얘 x 마이너스 1이지? 맞아? 두 개지? x 마이너스 1이 그지? 맞아요? x 더하기 2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죠? 3차 이상의 다항식을 그저 인수분해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f알파는 0을 만족하는 애, 그지? 맞아요? 걔를 구해서 요거를 구한 거야, 그지? 구해서 얘로 조립제법을 썼어, 그지? 그래서 qx를 구했어. 얘가 qx잖아, 그지? qx를 구했어. 그 다음에 반복을 하면 돼. 여기서 이게 또 그러면 조립제법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맞죠? 다음 것도 한번 해보자. 엑스의 3승, 엑스의 3승 더하기 x 더하기 2에요. 아까 한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라고? 얘를 fx라고 놉니다. fx야. 얘는 x의 3승 더하기 x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그죠? 얘 1 넣어봤자 다 양수라서 그지? 안 되겠지. 0은 안 되겠지. 마이너스 1 넣으면 얘 마이너스 1 되지. 얘 마이너스 1 되지. 그지? 0이 되겠네. 어, f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2 돼서 얘는 0이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 조립제법 쓸 거죠? 그죠? 뭘로? 마이너스 1로. 그지? 얘는 조립제법 1이지. 여기 0이지 하나. 제곱이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쟤 1이지. 얘 2지. 뭘로? 마이너스 1로 하지. 그지? 얘는 1 내려오지. 얘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해서 1 내고. 얘 곱하면 마이너스 1. 얘 더하면 마이너스 1. 얘 곱하면 플러스 1. 그지? 더하면 2,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0 돼서 얘가 qx가 될 거야. 다시 한번 쓰면 뭐를? fx를 쓰면 x의 3승 더하기 x 더하기 2는 x 뭐예요? x 마이너스 1로 x 마이너스 1이 아니지? 플러스 1이지? 이럴 때 맞죠? 맞잖아. 여기 x 대신 마이너스 1 넣는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얘를 목을 써주면 되지. qx를 써주면 되지. 얜 제곱 1승 상수항 되는 거지. 그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해보면 둘 다 마이너스 여해제 이런 게 나오잖아. 그지?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3 나오잖아요. 그죠? 안 되죠? 끝이에요. 어? 저기. 자, 그 다음에 x의 3승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 이렇게 돼요. 자, 일단은 얘를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fx라고 할 거예요. x의 3승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 뭐를 넣어볼까요? 일단 1 넣어봐. 1 넣어봐. 1, 2, 그지? 그럼 뒤에 거랑 하면 5 되지?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5니까 0 되지? 1 되네. 그지? F2를 넣으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5 더하기 3 해가지고 그지? 얘는 0이 나와요. 우리 조립제법 쓸 거예요. 조립제법 쓸 거예요. 1로 그지? 이거 써볼까? 얘는 뭐예요? 1, 1, 마이너스 5, 3 될 거예요. 1로 할 거예요. 얘 내려쓰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면 2 나오고 얘랑 얘랑 곱해서 2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3 나오고 마이너스 3을 하면 딱 맞네요. 그죠? 그죠? 다시 한번 쓰면 x의 3승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어떻게 된다고? x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맞아요? x 마이너스 1 그지? f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지? 얘 이제 목을 qx를 요 자리에다 써주면 되겠지? 얘는 x 제곱 얘는 더하기 2x 그지? 마이너스 3 얘는 인수분해가 될까? 3하고 1하고 x하고 x하고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줘야 되겠네 그지? 곱하면 마이너스 3 3x에다가 마이너스 x하면 2x 아 됐네요. 얘는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인데 여기도 x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그죠? 제곱 x 더하기 3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 다음 문제 4승짜리예요. 이번에는 fx까지 쓸게요. 그냥 그지? fx가 x의 4승 더하기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나와요. 뭘 넣을까? 1 넣어볼까요? 한번 1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f1 넣으면 자 1 더하기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더하기 2 자, 양수합 보면은 4죠? 얘 마이너스 4죠? 그죠? 얘는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우리 조립제법 쓸 거죠? 그죠? 조립제법 쓸 거예요. 얘는 뭐예요? 2,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이렇게 생겼어요. 조립제법 써요. 뭘로? 1로. 그죠? 예. 그대로 내려쓰고 얘랑 곱하면 이거고 더하면 이거고 곱하면 이거고 더하면 이거고 곱하면 이거고 더하면 이거고 곱하면 이거고 더하면 이거예요. 그러죠. 자, 다시 한번 쓸게요. 다시 한번. 이걸 왜 파란 걸 넣지? 다시 한번 쓰면 x의 4승 문제 처음부터 쓰는 거예요. 더하기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x 마이너스 1이죠. 그죠? x 마이너스 1이고 이거는 3승 2승 1승 그지? 0승이지? 맞아요? x의 3승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얘는 뭔가 한 번 더 해줘야 할 그죠? 그거 같죠? 맞아요? 우리 여기에서 얘는 한 번 다시 할게요. 얘를 얘 너무 다른 거에 문제랑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새로운 문제라고 쳐.
그러면 얘는 이럴 때는 얘를 F 다음에는 G를 씁니다. G. 응? GX라고 할게요. 쟤는 FX라고 안 하고 얘를 인수분해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다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GX라고 놨어요. GX라고 놨어요. 뭐를 X의 3승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자, 우리 얘 뭐를 넣어볼까? 이번엔 마이너스 1 넣어보자. 왠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될것 같아. 마이너스 1 더하기 2, 그지?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1로 되겠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 하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서 얘는 0이 되네요. 그죠? 조립제법 써야죠.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지? 뭐라고?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맞죠? 그 다음에 뭘로 아까 넣었던 0이 됐어? 뭘로 할 거야? 마이너스 1로 할 거야. 그지? 마이너스 1로 할 거야. 그지?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0. 그지? 아까 GX예요. GX가 뭐였어요? X의 3승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거였는데 얘로 하는 거지. 얘는 뭐예요? X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얘는 맞아요? X 더하기 1이잖아. 그 다음에 얘는 X의 제곱, 그지?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그죠? 맞아요? 인수분해 되는 거죠? 2하고 1, X하고 X.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 자, 얘가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풀으려고 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쓰면, 문제를 처음에 있는 문제를 쓰면 X의 4승이었잖아. X의 4승 더하기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였어요. 문제가. 그죠?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얘였지. x-1에다가 지금 한 거, 그지? 구한 거지. x-1을 써주고, x-1을 써주고, 그지? 지금 구했던 얘를 붙여줘야 되겠지. 맞아? 얘가 또 하나 있으니까 얘는 제곱이 되겠네. 그지?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맞아? 어떻게 했다? 한번더 해줬다, 이거를. 그지? 맞아요? GX를 놓고 한번더 해준 게, 그지? 어렵지 않았어. 어렵지 않았어. 연습 문제는. 복수수라는 게 나오네. 6학년한테는 좀 무리네. 62쪽 볼게요. 한번 보자. 복수수. 이 보면 I. 그지? I는 뭐를 얘 뭐라고 읽어? 호수단이라는 거야. 호수단이. 영어로는 이거야. 응? 알았지? 호수단이 i. 제곱을 해. 뭔가를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가 나.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에서는 제곱하면 이런 게 나올 수 있나? 안 되지? 이런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지? 맞아요? 근데, 된대. 응? 된대. 그거를 우리 그때 i를 갖다가 뭐라 그래? 호수단이라고 그래요. 뭔가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값이 되는. 알겠죠?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우리 루트를 6학년인데 가르쳐 줬었나? 했던 거 가르쳐 줬지. 한번 했었어.
제곱근을 배웠어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그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그래요. x를, 그지? a의 제곱근이라고 그러는 거야. 얘 2를 제곱하면 4가 되지, 그지? 4의 제곱근이 뭐냐 그러면 이 두 개야, 그지? 4의 제곱근은 두 개야. 얘를 제곱하면 4가 나오고, 4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얘예요. 제곱근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루트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생긴 거. 알았죠? 루트라고 그랬어. 여기다 루트 씌우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야. 6학년한테 가르쳐 줬던 거야.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당연히, 그지? 제곱이 있는 거는 그냥 i가 되는 거고,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맞아?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지? 복수 써볼게요. 임의의 실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나는 수를 복소수라고 그래. 얘를 복소수라고 그래. 얘는 실수고, 실수 부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고, 얘는 bi, 얘는 허수 부분이라고 그래. 얘를 b를 뭐라고 그래? 허수 부분, 실수 부분이라고 그래요. 실수 a는 a 더하기 0i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0을 곱하면 얘는 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실수도 복소수래요. 실수도 복소수래요. 허수와 순허수 볼게요. 실수가 아닌 복소수. 얘가 0, b가 0이 아닌 거를 뭐라 그래? 허수라고 그래요. 알겠죠? 근데 a가 만약에 0인 경우에는 뭐라 그래? 순허수라고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a 플러스 bi인데 하나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복소수 a 더하기 bi가 있다라고 그러면, 만약에 b가 여기가 0이면 얘는 뭐라 그래요? 실수예요. 그죠? 실수라고 그래요. 근데 b가 이게 얘가 0이 아니면 뭐예요? b가 0이 아니고 그냥 다른 숫자면 뭐라 그래? 허수라고 그러는데, 허수는 두 가지예요. 앞에 a가 0이 아닌 경우가 있고, 하나는 0인 경우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0이면, 앞에가 0이면 bi가 될 거고, 얘는 a 플러스 bi가 될지, 그죠? 얘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예요. 알았죠? 순허수가 아닌 거고, 얘는 순허수가 돼요. 이 a가 없잖아요. 실수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순허수 bi는 제곱하면 0보다 작겠지? 아까 제곱해서 0보다 작다라고 그랬잖아. 그지?